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낯은 이미 네, 익숙해진 게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아이들이 마치 무슨 맹수가 추격을 하는 것처럼 걸음아 나살려라 그러니까. 해가지고 엄마 등 뒤에 와서 숨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영상을 보니까요. 낯가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에서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특징? 낯을 가리는 건 맞긴 맞는데요. 얘네들 어떻게 하죠? 숨어요. 숨죠. 근데 어떤 애들은 숨어서야 빼꼼 봐요. 마치 우리 어릴 때 공포 맞아, 영화 볼 맞아. 때 무서우면 일단 손으로 가리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재밌지. 네, 왜냐면 이게 일종의 약간 갑옷처럼 이거라도 좀 해야 덜 무서울 것 같단 말이에요. 내지는 엄마, 나 아빠 팔을 이렇게 하고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빼꼼 보면서 이걸 파악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얼굴과 눈을 파묻어요. 그러네. 아예 깜깜하게. 조금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얼굴, 흔히 말하는 낯을 익힐 수가 없네. 네, 익힐 수가 없겠죠. 그러네. 네, 거기에 더해서 세상을 관찰할 수가 없겠죠. 네,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관찰하기가 어렵겠죠. 아니, 네. 근데 오박사님, 네. 우선 굉장히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낯가림은 아니었다. 근데 이 쌍둥이들은 뭔가가 있다 하셨는데, 네. 그럼 뭐라고 그렇지. 봐야 되나요? 좀 힘을 갈까요? 정의를 한다면. 네. 아, 물론 낯가림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낯가림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좀더더큰 범주로 이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현상에서 아이들 특징이 주시불안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 주시불안이요? 우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아, 주시불안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게 이거 하면서. 주시불안이라는 게요.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응시불안이에요. 누군가와 눈이 이렇게 마주쳐져서 누가 이렇게 응시를 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으면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아, 그래서 있어요. 할머니가 쳐다보거나 약간 이러면은 약간 피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네,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재밌는 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서워.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 무서워. 아, 맞아. 무섭다 네, 그랬어. 무서워. 싫어가 아니라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누구라도 눈이 딱 마주치거나 그럴 때 주시불안이 높은 사람은 상대가 와,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대상이 아니라 나를 꼭 맹수처럼 공격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네. 네. 그럼 이제 사실은 누가 나를 공격할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공격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상대가 뭘 했다고 그냥 그야말로 안전하고 중립적인 상황에 있는 상대에 대해서 눈만 마주쳐도 마치 맹수가 나를 공격하는 듯한 그러한 공포와 긴장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하고 적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관찰을 해야 그래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나가는데 그러네. 이런 데서 굉장히 걱정스럽죠. 네, 그렇겠네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키워주신 분들인데 네. 자주 봤는데 왜 그래요? 그쵸? 네, 부모님하고 거의 뭐 네.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애들을 키워줘. 아니 뭐 변하신 것도 시간을 아닐 거 보냈을 텐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눈을 못 맞출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너무 지금 이런 궁금해. 질문은요. 우리가 건물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렇죠. 근데 사람의 얼굴 표정은 바뀌어요. 진짜. 시시. 계속 바뀌잖아. 맞아. 네. 그래서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얘네들이 머리로는 나를 키워주신 분이고 아빠의 엄마, 아빠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그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얼굴을 딱 보면 어떤 날은 이렇게 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렇게 한 날도 있고 이거 봐라 이런 날도 있고 이렇게 하는 날도 있고 이 얼굴에 시시각각 표정이 바뀌는 것을 응시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도 얘네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서 얼굴을 묻어버리니까 경험하고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